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. 이번에 배우 이시영이 아들을 업고 한라산에 등반을 했다가 아동학대가 아니냐는 논란이 커져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. 일단은 당연히 5살짜리 아이랑 겨울산을 등반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걱정스럽게 보는 건 당연하겠죠. 먼저 아들 정윤이와 한라산에 가게 된 계기는 정윤이가 한라산에 올라갈 수 있게 될 때까진 최소 5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러면 본인 나이가 있으니 조금이라도 혈기왕성할 때 정윤이랑 가고 싶고, 그래서 타협을 본 게 없고 가는 거였다고 합니다. 물론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하는 등반이 본인 욕심이란 건 이시영도 알고 있어요. 2022년 마지막 날, 올해는 뭔가 다른 곳에서 해돋이를 보고 싶어서 하다가 제주도까지 왔다고 해요. 매표소 위치에서 영실휴게소를 거쳐 윗세우론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, 휴게소까지는 제설 작업 때문에 차량 통제가 돼서 40분을 걸어가야 하고, 아이는 힘드니까 미리 준비한 외관을 밀고 올라갑니다. 근데 또 중간부터는 제설이 다 안 돼서 정윤이를 업고 가죠. 이렇게 어두운 밤길을 걸어 영실휴게소에 도착하고 잠깐 쉬었다가 윗세우론까지 가서 새해맞이 해돋이를 정윤이랑 보는 게 목표. 약 1시간 정도 잡고 정윤이를 챙기며 업고 가는데, 중간부터 바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불어서 정윤이가 추워하나 봅니다. 아, 이때부터 정윤이가 되게 추워하더라고요. 난 솔직히 말하면 얘 두고 나 정상 가고 싶었어. 근데 사실 그렇다고 애가 막 추워하는데 막 내 고집 부리고 갈 순 없잖아. 그러니까 막 속에서는 막 아, 진짜 저거 봐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뭐 지금 담산에도 나는 뛰어갈 수가 있는. 근데 정윤이는 이제 저 때부터 추워 내려가 막 이러니까 제 자아가 약간 분열이 와가지고. 그래서 목표까지 100m를 남겨놓고 중간까지만 갔다가 돌아왔다고 해요. 근데 사람들은 뭘 보고 안 좋게 보는 거야? 아동학대 아니냐, 위험한 도전에 아이를 참여시키지 마라, 겨울산은 장비를 갖추고 타도 많이 위험하다, 몇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있어야 하는 아이는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. 아, 정윤이는 가기 싫어했을 수도 있지 않냐는 거지? 하지만 이시영은 가기 전에 정윤이한테도 10번을 물어봤는데 10번 다 예스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하죠.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게, 2021년 8월에는 청계산, 12월에도 북한산 정상까지 정윤이를 업고 등반을 했었다고 해요. 만약 그 전에 했었던 등산들이 힘들고 싫었으면 이번엔 정윤이가 싫다고 했겠죠. 그리고 지난 1월 17일에도 10시간이나 걸리는 광고 촬영장에 아들을 데려간 것도 아동학대 논란이 있었는데, 하필 촬영날이 일요일이라 데리고 갔는데 안 데리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준비 다 했다고 하면 문 열어주고 모니터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줬다면서 그림 그리기도 하고 숫자놀이도 하고 눈구경도 하면서 즐거웠던 촬영장이었다고 하니 걱정하던 시선과는 달리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. 물론 어린 나이에 결산행이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이만큼 피지컬되는 이시영 본인이 어련히 알아서 잘 준비했을까 싶고, 엄마와의 이런 추억을 남기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. 그래서 오늘의 남기는 한마디. 사실은 안 추웠대. 그러니까 내가 그 안 추웠지 정윤아? 그래, 조금은 추웠을 거야. 근데 그게 얼어 죽을 정도로 너가 그런 추위는 아니었어. 너도 알지? 그러니까 안 돼. 그럼 다음. 사실 정윤이도 별로 안 추웠대.